살리는 인사라고 부른다. 오늘은 저작권의 문제를 극복해 기업을 살리기 위해 찾아왔다. 선생님! 인소프트웨어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를 신청해서 개선사항 및 관리 방향에 상담받아. 선생님! 구성물에 대한 사업화 비용과 전문가 선택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죠?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에 저작권 육성 지원을 신청해! 선생님! 지금 저희 회사가 저작권 침해를 했다는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하죠? 뭐?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에 저작권 전문가들이 기업에 직접 방문하는 저작권 산업 현장 서비스를 신청해서 저작권 정보를 제공받아! 그리고 자네는 지금 당장 저작권 내방 상담을 신청해서 저작권 서비스 센터 사무소에 방문해 기업에 필요한 저작권 정보를 받아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저작권 침해잖아. 아, 직원들의 저작권 인식이 바닥에 떨어졌구만. 하루빨리 저작권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저작권 교육을 신청해야겠어. 그런데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가 뭐냐고? 다들 저작권 때문에 힘드시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거,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저작권 관리에 취약한 중소기업, 1인 기업, 예비 창업자의 저작권 분쟁 예방과 저작권 역량 강화를 위한 무료 서비스. 무엇을 제공하냐고요?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개선사항 및 관리 방향 등 소프트웨어 관리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컨설팅, 전국의 변호사, 변리사, 교수, 실무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저작권 산업 현장 서비스 지원단,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에 필요한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는 저작권 산업 현장 서비스, 저작권 관련 단속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저작물에 대한 사업화 비용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서비스, 저작권 달성 지원, 13개 지역 저작권 서비스 사무소 전담 인력이 상주하여 전국 어디서나 저작권 일반 상담, 저작권 지원 사업 안내림이 제공되는 저작권 내방 상담, 기업의 저작권 인식 제공, 역량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상시 운영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저작권 교육, 이 모든 것이 무료로 제공된다는데 신청을 할 이유가 있을까? 회사가 지방에 있어서 서비스 받기 어려울까봐 걱정된다니. 이렇게 떡하니 13개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를 운영해서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를 클릭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면 아주 간단하게, 문의사항은 2번으로. 저작권? 이제 걱정 마세요.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가 있으니까.